평냉집 가면 그 평냉집 가면 있는 그 거기 식당 이름으로는 어복쟁반인데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약간 수유, 약간 전골,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기 삶은 물을 육수로 쓸 건데 여기도 슴슴하기 때문에 간장 양념을 조금 하는데 그 양념장이랑 그리고 고기를 찍어 먹는 사람의 입에 들어갈 그 또 소스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에 들어갈 3, 3, 9, 9개 하나 둘 보세요. 한 큰 쏠릴게요. 오케이. 좀 달짝지근해야 돼. 하나 두 개 반 이걸 또 너무 달면 딴 거 더 넣으면 돼. 이런 걸로 쫄지 마요, 여러분들. 오, 이런 걸 쫄아. 쫄지 마. 우리 아니 이까 설탕 하나 때문에 뭘 쫄 거야? 인생이 이렇게 빡센데? 아유, 이런 걸 쫄지 마. 자, 설탕 넣을게.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식당 가서 먹을 때도 어떻게 먹냐면 요걸 그대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완성된 육수를 여기에 좀 부어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요. 전 세 큰 술을 냈을 거야. 이거 절대 PPL이 아니고 저 마켓컬리에서 냉면을 쳐서 평냉을 쳐가지고 판매량을 보고 리뷰 많은 거 이런 거 봤는데 냉면은 오늘은 요거 먼저 하나를 먹어보고 크림을 완전 지금 국물에 아무 간도 안 되어 있는 이 느낌 나 너무 사랑하잖아. 너무 사랑해. 과감히 오! 고명도 있네 고기도? 오 육수 육수 넌 평냉 좋아해? 너 먹어?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언니 때문에 그니까 항상 해장으로 먹었어가지고 그래 해장으로 먹고 다 풀렸네 해가지고 또 먹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친구예요 평냉이라는 거는 기본제 야외에서는 병맥주죠. 한참이다가 소리 나는 건 뭐야? 와우 잘 따라가. 비 오는 날은 벌레도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진짜 나 못 날아다니니까 미쳤다며. 오늘의 여행지는 대한민국 마포구에 위치한 국주족장입니다. 대낮부터 병나발을 불고 있는 국주족장. 병나발을 부는 행위도 참 다양하다. 국주족장이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오늘 옷이 테라 모델이네. 연락주세요. 쌍값에 가드릴게요. 족장이 평양냉면을 만들고 있다. 평양냉면은 슴슴한 맛인데 족장의 맨손 요리 때문에 짤 것 같다. 그 맛을 기대해봐. 우선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허! 어!
괜찮다. 아 역시 그래 사람들이 아무거나 리뷰를 달지 않아. 공원 미쳤다. 그지? 맛있어. 맛있지? 맛있네. 평냉을 못 먹는 사람들은 가서서 가셔가지고 고기를 시켜요. 제육과 수육이 있거든요. 가면 항상 수육은 소. 그래서 살짝 제육은 그 지방이 있는 삼겹살 어떻게 보면은 보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육을 시켜가지고 숟가락에 수육을 한 점 올려요. 자 숟가락 있어. 수육을 올려. 그 다음에 면을 한번 먹을 정도 이 정도 올려. 그리고 청양고추 마늘 주세요 하면 주시거든요. 청양고추 하나 마늘 하나 그리고 쌈장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무쌈 주시거든요. 그거 올려. 뭐야 다 올리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해서 딱 먹잖아요. 그럼 처음에 쌈장 맛 때문에 간이 좀 배요. 조합이 괜찮아. 식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딱 세 번 먹고 그러고 나서 국물 한번 딱 먹잖아요. 그럼 이 국물이 밍밍했던 이 국물이 약간 간이 있는 느낌이야. 근데 물론 처음 드시는 분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자마자 나왔을 때 국물 때려 넣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먹고 그렇게 한 세 번 정도 먹고 나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 간이 된 느낌의 그 있어. 그 입에 약간 그 아까 쌈장 맛도 있고 상큼한 맛도 있고 면에 이 육수 맛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싹 살아나면서 괜찮아. 그렇게 또 몇 번 또 써먹고 국물 또 먹어. 어? 평생 안 밍밍한데? 벌레밥물 아닌데? 맛있는데? 이런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몇 번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자마자 국물부터 마시게 돼 있어. 아 진짜 맛있다. 영면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치 단톡방이 있거든요. 정주리, 안영미, 이웃주방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유부녀가 돼가지고 아이 엄마가 됐단 말이야. 요즘에 동생들한테 무슨 조언을 하냐면 모를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이가 들고 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무서운 거야.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도 어떤 커플이랑 술 먹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불거진 건 거지. 이제 여자들은 좀 그런 두려움도 좀 있고 남자들은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되는데 이제 정주리가 이제 한방 날리더라고. 그래서 결혼할 남자는 있고 이러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국보들도 지금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고민부터 해야 돼. 결혼을 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 오이 빼고 다 먹었어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 나가는 이거 버릴 거야? 와 이거 간 됐어 간 됐어. 음이 미쳤다리. 요게 사태. 큰 게 사태. 동그라미 했지. 약간 요렇게. 어, 됐네. 와, 비스듬하게 서니까. 와, 비스듬하게 서니까 이게 되네. 크, 됐네. 뭐 같은데? 뭐가 더 맛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돼, 오늘. 나도 이 국거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 이게 사태.
그 이거 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거 좀 넣어서 섞을게. 숟가락부터 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죠? 고기를 이제 찍어가지고. 캔으로 짠 한번 하고.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야, 너무 맛있다. 와. 야, 우주선처럼 이게 뭐냐, 이게? 와. 나 맥주 잘 들어갔네. 형이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야, 오늘은 안 시켜도 맥주가 쭉쭉 들어간다. 우리 콕보들, 아, 오랜만에. 아침에 보고 계시다면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점심에 보고 계시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보고 계시다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자려고 누웠다 하신 분들은 맛있는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콕보들 잘 자. 언니 눈깔이 풀렸다. 지금 나 2시다.